안녕하세요. 홍콩 감실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유튜브 최초로 그 홍콩에 있는 여기 부동산 여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홍콩의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홍콩의 그 통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센터라인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체인점인데 이쪽에 가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한국 부동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앉았는데, 우리 일단 여기 매니저 하나 한번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로. 헬로. 아, 오케이. 여기 지금 부동산 사무실 안에 들어왔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직원은 그 탭이라고 하는 여기 매니저인데, 원래는 여기 안쪽에 그 이제 백희라고 하는 이제 직원이 있는데,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이쪽 그 통청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집값을 알아보겠는데요. 리토 텅성 렁퐁야텐게 그 라오게 买嘅差唔多几钱啊？如果喺東涌嚟講，如果買賣嘅話咧，就兩房嗰啲就應該圍繞翻600萬至到620萬到。哦，咩？嗰個係幾大啊？通常如果你兩房東涌嚟計，就500幾尺咯。500幾尺咩？啊，500幾尺實面積，哦，細面積係咪？實用面積哦，細面積，OK。啊，如果租嘅時候，差唔多几钱？租。租嘅話，你預依家租金整體嚟講就16000到。16000蚊一萬六千蚊。如果買樓嘅時候，嗰個政府 tax 係幾多個 percent？如果你話個 tax 咧，就應該第一次買嘅，第一次買樓就係3%。3%啦。如果第三次嘅時候，咁要俾15% 嘅。15%嚇。如果你唔係香港永久性居民嘅話咧，係。就要俾30%。30%買？係喎。哦，哇，好咁貴嘅。係啊。자, 우리 이제 지금 여기 부동산에서 지금 소개시켜주는 이제 집을 보러 갈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 옆에 있는 우리 직원이 이제 백희라고 하는 직원인데, 저기 좀, 저기 애기 엄마입니다. 쌍둥이 애기 엄마예요. 흑심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애기 엄마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쪽에 그 캐리비안 코스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통청역까지 가는 이제 셔틀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 뭐 클럽하우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잘돼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아파트 로비로 지금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경비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우편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놀이터 같은 것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경비실에서 그 외부인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 적은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4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지금 공사하는 건물이 이제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마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63층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아파트는 53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53층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 있고 거기 아니고 63라.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지금 복도에 들어왔고요. 한번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엌입니다. 그래서 약간 D자 형식으로 이제 싱크대하고요. 이제 여기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보면 일단 한국에 있는 부엌하고는 조금 모양이 틀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부엌에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어서 요즘 아파트들은 이제 조금 오픈 치킨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예, 보통 홍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한국처럼 이 집에 딱 들어오시면은 신발 놓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실하고 이어지는 그런 구조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방이 좁아서 2층 침대가 보통 집에 많이 위치해 있죠. 바다 전경은 아니고요. 이쪽에 그 란타우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예, 뒤쪽에 산을 보는 그런 이제 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앞에 있는 곳은 이제 홍콩의 정부 임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아파트 뒤쪽으로 이제 홍콩 그 통청 스테이션 전철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가 이제 있고요. 베란다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침대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 예, 그 정도, 예, 정도의 그런 이제 안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이제 매물 다 봤고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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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이.